적힌 플래카드를 든 국민대 동문들이 학교 본관을 향해 걸어갑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졸업장을 반납한다는 플래카드도 등장했습니다. 국민대 동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김건희 씨의 논문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학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영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심과 지성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교한 논문 검증 시스템을 보유하고 이들은 동문 200명의 졸업장과 졸업증명서 사본 등이 담긴 상자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학생들 보면 정말 창피해요. 이 모교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든다라면 우리 동문들은 그러면 이 모교를 버리겠다라는 각오도 사실. 김건희 씨의 지난 2008년 박사 논문은 표절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다른 논문도 회원 유지라는 표현을 번역하면서 우리말 발음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 측은 이미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조사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학교 교수회도 학교의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노목당이 어쩌다고요? 이비케가 어쩌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